때문에 하도 돌아서 인간 굴삭기가 되어버린 9년차 재하 처돌이 심유라입니다. 얘들아 난지 몰랐지? 그리 뒤로 돌아온 만인의 언니 재하라고 해. 난지 몰랐을 거야, 그치? 누군가 했네. 좀 많이 끌고 잤어요, 누구를? 목소리 출연 허가만 받았어요, 저희가. 목소리만. 첫사랑이 대단하다고 들어가지고 뭐라도 지어주시려고 용돈 이런 거 주시고 치킨 이런 거 사주시고 겨울에 입술 튼다고 립밤까지 사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받는 사랑이 훨씬 진짜 저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에이, 저희가 받는 사랑이 더 크죠. 지금 너무 시킨 것 같은 말투였어 지금. 이번 신곡은 사실 팬분들한테도 영감을 좀 받은 부분이고 정말 당당해도 되고 정말 욕심 부려도 될 동생들이 너무 위축되면서 살아가진 않나. 그래서 얘들아 욕심 부려 하는 이 마음에서 greedy. 그리리. 와 언니 발음봐. 야나도 했다고. 아이유 형이 작사해주고 또 문별 양이 랩 피처링까지 해주시고 무장해서 돌아왔어요. 와 저 고막 천국 갔어요. 와 아무래도 언니 목소리도 그렇고 이번에 춤추셨거든요? 아니 언니가 춤출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왜? 나는 춤추면 안 돼? 기분 나쁘네. 저 춤 잘 춰요. 너 춤 잘 추는지 아는 사람 없어. 아니 언니가 솔로로 출 거라고 상상은 못했는데 되게 밝은 노래로 귀엽게 추시니까. 그럼 배윤정 언니한테 한마디 해. 재현이 춤 잘 추세요. 그럼 유라 언니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일어나자. 유라님 원래 혼자 추셨잖아요. 네. 네. 혼자 해봐봐 혼자. Go! 22죠? 네? 근데 솔직히 동작은 중요하지 않아. 당당함이 빠졌어 얘들아. 좀 이렇게 좀 고개도 좀 들고 당당하게 표정으로 네. 당당하게 아니 이게 뭐야? 다 언니 부채예요. 또 반만 들고 아 이거 우리 광고 찍었던 거. 우리 이때 진짜 잘 나갔을 때. 지금도 잘 나갔는데. 제일 잘 나갔어. 이거 그건 뭐야? 언니 이번에 리바이브 앨범 때 포카. 와 너무 고마워. 이거 이거는 언니들 굿즈 다이어리 나온 거. 나 이거 있어 집에. 있어요? 안 버리고 있어 아직까지. 언니랑 커플 다이어리. 뭐가 이렇게 나가? 캘린더. 이때가 또 대단했지. 청순 부학원. 언니 사과머리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거 볼빵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많이 안 나온다면서. 진짜 음원봉 이런 거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나 이거 좀 나이키 됐는데 이거 제가 직접 음원봉이 됐어요. 띠용! 야 너네 솔까 부하걸 이름 뜻 알아? 눈동자 검정색이던데 불아걸 아니고 왜 브라운인지 알아? 저 어느 나라 드립이야? 누구야 얘 누구야? 우리가 굉장히 막 신인 때 이러저러한 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도 몰라. 브라운 아이드 솔 브라운 아이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 회사 사장님과 우리 회사의 프로듀서 군단분들과 친해가지고 그 뒤를 잇는 거의 여자 보이스트맨을 만들자 해서 탄생된 이름이야. 이름부터가 크게 되겠다. 진짜 우주 대스타. 언니들 왜 나라 없어? 세계 7대 불가 사이 아닙니까? 아이유가 작사하고 문별이 피처링한 곡이 있다고? 말이 필요 없을 듯 오늘부터 1일 1그리디 합시다. 오! 1일 1그리디 아니고 5분에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5분에 한 번씩 안 들으면 손이 떨려. 지금도 떨려요? 우리가 못 듣게 해서 미안해. 제 언니랑 있으니까. 재하가 춤 못 추는 이유. 스킬을 노래 몰빵으로 찍었네. 나다. 아니 왜 이미 고개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나 안 할래. 아니 안 돼.
근데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 시종일관 되게 여유롭게 웃고 있는 거? 다 윤정은 유튜브 재밌게 하려고. 브라운 아이드걸스 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배윤정 언니가 정말 머리 좋게 뭔가 멋있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고 후킹할 만한 우리의 동작들이 다 어려운 게 없어. 아니 근데 뮤비 보시면 언니 진짜 춤 잘 추세요? 내 눈빛 봤어 혹시? 표현하는 그 아티스트로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딱 진짜 와닿으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스킬을 노래 몰빵으로 찍었네 이런 댓글! 나 상처받아 얘들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어, 야 그거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재한님, 재한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올해는 무슨 년이세요? 문화자래. 야, 문화자래. 진정수. 왜? 어떤 기분인데? 식 소리가 나는데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리가? 언니, 그거는 제 심장이 불타는 소리예요.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이 알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웃긴 코드기 때문에 문제를 냈겠거니 해서 얘기를 과감없이 했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더라고. 욕하지 마세요. 미안하네. 정신 차려. 뾰로롱. 마음속에 하나씩은 품고 사는 여돌. 매부에서 단연 부하걸 제하다. 당연히 마음속에 둘 수밖에 없죠. 최최 제제라고 하십니다. 최는 최고, 제하는 제하다. 언니를 마음에 둘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귀여운데. 유라가 하도 주접을 잘 떨어가지고 팬클럽이 생겨서 지금 팬이 9명이나 있어요. 주접 꼭! 첫 번째로 언니는 일단 다른 거 다 제치고 얼굴이 대박이에요. 인간 복숭아 말랑 찹쌀떡 같은 미모에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언니 웃을 때 이빨이 그렇게 귀엽건 언니 한 번만 귀여워! 진짜 이빨이 물려 죽어도 합법입니다, 이거는. 언니 노래 듣고 흘린 눈물 모으면 전 세계 사람들 잔치국수 삶아줄 수 있습니다. 언니 울어? 이러고 왔을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지 마요 언니. 감동이야 감동. 빡! 와 제안은 몇 달? 뭐지 이거? 너무 귀여워. 네 살 아닌가요? 전날 팬싸를 갔었어요. 실제로 봤는데 보는 내내 심장이 부글부글 진짜 100도씩까지 끓어가지고 저 그날 심장에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누가 40으로 봐. 40개월이지. 뭐? 야 너 어떻게 진짜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막 이게 숭숭. 언니에 취했잖아. 언니 눈동자에 치얼스. 너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언니만 있으면 돼. 띵. 부하걸 노래 32자. 본인들은 다 외울까? 2019년 첫 노래로 만들 그대. 2020년. 2019년 겨울 첫눈으로 만든 그대. 2020년 눈으로 다시 만들 순 없겠지만. 외운다. 근데 이쪽 지금 되게 소란스러웠던 거 알아요? 겨울 막 이러고. 처음에는 그냥 가제가 스노우맨이었는데 평범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딱 했는데 다들 어 약간 이건 거 같은데? 약간 이랬어요. 근데 저 그때 그 말 한 거 후회해요. 스노우맨이었으면 좀 이거보다 잘 됐을 것 같아요. 노래가 근데 진짜 좋아요. 내가 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가 작곡하셨거든요. 진짜 작곡 천재 아니세요? 어떻게 다 잘해? 여름에는 시원하라고 듣고 겨울엔 따뜻하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부하걸 오래가는 비결, 결국 안 친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사실 친해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이제는 가족 이상을 넘어서서 거의 부부로 치자면 왜 건태도 다 겪고 막 나의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딱 느낌인데 가끔 연락해도 그냥 반갑고 예전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안 친한 건 아니지 사실. 가족 같은 거지. 근데 이거 뒤에는 안 보신 것 같은데. 뒤에가 뭔데? 가인 언니 점만 안 물렸지. 언니들이 다 키우셨다고. 아, 내가 가인이만 키운 게 아니야. 미료 나라샤 다 키웠어. 그렇죠. 이것들. 멍. 헐, 제 법 위반했네. 미모 글로브 기준법 위반. 이렇게 365일 열일하는데 야근 수당 챙겨드려야. 이거 진짜 법 위반이에요. 언니 고소할 거야, 나랑 혼인신고. 이 친구들은 제가 무슨 스케줄 있으면 와서 직접 얘기를 해줘요. 배틀이 붙어요. 처음에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찐으로 표정이. 근데 언니가 진짜 반응이 웃겨서 계속 치게 돼요. 오기 전에도 치고 왔거든요. 뒤에 조심하세요. 왜? 앞으로 내가 책임질 텐데. 언니. 어. 언니 평생 세금 낼 필요 없겠다. 절세 미녀니까. You win.
제아 이행시 준비했거든요. 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비글미에 꼬장미에 실력까지 갖춘 팬사랑 만렙 제아 언니를 좌심방과 우심방에 들이셔야 합니다. 아! 아직도 고민이시라고요? D-O-W-E-R 당당하게 제아 언니 그리드 들으시고 입덕하세요. 덕질을 하는 모든 팬분들, 아티스트분들이 진짜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악이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덕질해주세요. B-O-W-E-R 당당하게 알았지? 그리드 많이 사랑해줘요. 대하세요.